under 7 years this year. 맛있어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맛있어요. 빵 만드는 거 재밌어요. 그쵸? 굿! 굿! 재밌어, 재밌어. 만들어보니까 재밌어. It's just that real that the Japanese, you come here and live sexual method that exists in the world. 우리나라에서 가장 한국적인 고장으로 꼽히는 경북 안동. 굽이치는 낙동강 물줄기가 하회 마을을 감싸고 흐릅니다. 조용하던 이곳에 아침부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솔직히 이런 동네가 있는지도 잘 몰랐는데요. 막 되게 영화에서 나올 그런 장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실제로 보는 게. 처음 보는 하회 별신구 탈놀이. 낯선 듯 가까운 모국 전통 문화가 그저 신기할 따름인데요. 하회탈에 대한 고정관념이 없기 때문일까요? 하회탈을 만들어 보랬더니 알록달록 개성이 넘칩니다. It was very fantastic. 애가 만들으니까 약간 문화하고 좀 더 가까운 느낌이라는 걸 느꼈어요. 한국 방문이 처음이라는 친구도 몇 번이나 와봤다는 친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국에서도 안동 지역을 찾은 건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경북 안동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곳입니다. 1894년 일본군이 경복궁을 침탈한 갑오변란 직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의병이 일어난 지역이기도 하죠. 일제가 우리 주권을 침탈한 뒤 많은 사람이 만주로 건너가 무장 독립투쟁을 주도했는데요. 1919년 3.1 만세운동 때는 장터에 뛰쳐나와 만세 행렬을 펼쳤습니다. So all of these pictures over here are photos that were taken in the Japanese Empire's jail cells. So these are all independent fighters. 전통의 고장으로만 알았던 안동에서 학생들은 그동안 잘 몰랐던 저항의 역사를 마주합니다. 뭔가 말할 수 없는 그런 기분이 나요. 어떻게 말할까요? 조금 속상하기도 하고 또 내가 저 이렇게 한민족인데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것도 제가 괜히 원망스러워요. 대한독립 만세! 500년 모진 세월을 견뎌낸 이 집에도 가슴 아픈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인 이상룡 선생을 비롯해 독립운동가를 11명이나 배출한 곳인데요. 임천각은 아직도 사람이 살고 있고 우리나라의 중요한 그런 어떤 역사 문화가 아직도 숨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제대로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제강점기와 독립운동. 평화로운 시대에 태어난 청춘들에게는 멀게만 느껴지는 이야기. 일본 사람들이 철기를 놓는 바람에 이 집은 거의 3분의 1이 떨어져 나갔어요. 실존하는 역사의 무게를 마주하자 생각이 많아지는 모양입니다.
저는 살짝 복잡한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제일 동포는 이제 거의 반은 일본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모국을 찾아왔을 때도 약간 일본에서 온 사람으로서 이렇게 참가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입장에 서야 되는지 좀 갈등이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내 땅과 말, 문화, 그리고 자유를 빼앗긴 삶. 과연 우리는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가까운 듯 멀게만 느껴졌던 나의 모국. 많이도 웃고 즐기며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다 한국인인 거, 그리고 그걸 자랑스러워하는 거. 문화 아니면 습관, 뭐 먹는 것도 막 그런 게 뭐가 항상 하나씩이라도 통하는 게 있다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내 나라예요. 친구들 때문에 행복한 남자예요. 내 민족은 한민족이고 우리 같이 한민족이 한 뿌리다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기까지 희생한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대한민국의 100년을 이끌어 나갈 청년들. 지나간 역사를 잊지 말자 다짐하며 다시 한번 크게 외쳐봅니다. 내가 한국인이고 나의 선조들이 이렇게 대한 독립을 위해 열심히 투쟁했다는 걸 알게 되어서 네, 많이 배워가고 있어요. Estoy muy orgullosa y muy feliz de estar aquí en mi país. 저 이제 한국 유학하려고 진짜 마음 먹었어요. 나 한국에서 살래요. 제가 아무리 그래도 외국에서 많이 살았지만요, 한국을 당연히 다시 돌아오고 싶네요. I love that. It seems like I'm just finding my own identity. 너무 재밌었고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귄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입니다. 저는 항상 제 뿌리에 한국인이란 그런 딱 한국이라는 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Me siento orgullosa de tener descendencia coreana y poder conocer la cultura y vestir ese traje.